더보기 조준호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흰색 더보기 조준현 선수입니다. 쌍둥이 형제입니다. 이 선수들만큼 어떻게 양 선수 서로의 그 장단점을 잘하는 선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첫 보면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버치! 아파! 형이 이겼어요. 오, 아파! 쏘리마드! 뭐 기량도 거의 팽팽하군요. 그렇습니다. 나는 낮입니다. 예체능 제작진이 한 사람의 코치를 얼마나 강하게 조련시켰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집 서열을 다시 쓰는 의미에서 오늘 이김으로써 해피와 하늘이 밑으로 보내버리겠습니다. 2016 유도 올스타전 오프닝 축하 미러전 예시의 종 조준현 선수와 유능재강 조준호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유도 올스타전의 오프닝을 화려하게 열 오프닝 축하 미러전 시작! 조준호 화이팅! 화이팅! 자, 지금 누가 조준호 선수, 누가 조준현 선수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조준호 선수인지 모르겠어요. 어벅다리 걸기를 일단은 시도를 했고요. 네. 조준호 선수죠. 아, 다른 사람 같아요, 오늘. 조준현 화이팅! 화이팅! 구상하는 기술도 그렇고 모든 행동들이 다 비슷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쉽게 공략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 그쵸? 그쵸, 선언. 수영으로 가라지 끌고 다녔다. 지금 뭐 오프닝 축하 미러전이라고 하는데 두 선수 좀 너무 진지한데요. 시작. 준호야 좀 손 좀 빠르게 가 빠르게. 왼쪽에다 하는 것처럼 쳐다. 잘 잡았죠. 자, 넘어지기. 왼쪽에다 하는 것처럼 쳐다. 잘 잡았죠. 자, 넘어지기. 그렇죠, 조준호. 잘 잡았습니다. 네, 지금 같은 그 기술고사 정말 좋습니다. 네. 두 손을 다 잡기보다는요, 한쪽을 잡은 다음에도 공격이 또 돼야 됩니다. 한 번만 더 해, 한 번만. 지도 들어갈 타이밍이야. 자, 지쳤어. 자, 지금 보는 사람들은 예능입니다만, 두 형제는 지금 예능이 아니에요. 야, 저야. 야, 15 크게 하고, 15. 야, 얼마나 했다고 앉아. 저 안 되겠으면 그냥 탈지 모드 가세요, 탈지 모드. 아, 일어서! 야, 얼마나 했다고. 15 크게. 시작! 주현이 한 번만 더 들어가면 지도받는다, 쟤네. 정말 형과 동생이 계속해서 공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자자. 준현아 한 번만 더 하면 주도. 어, 다시! 지금 조준현! 발 쓰고! 틀어줘, 틀어줘! 자! 와! 아! 모션, 모션! 쉬지 말고! 와, 멋있어! 멋있다! 화이팅! 아, 조준호, 화이팅! 포지팀! 자, 지금 의도치 않게 형을 가격했던 조준현 선수고요. 동생한테 일단 한 대 맞은 느낌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너 지구 가면 된다. 화이팅! 조준호 화이팅! 화이팅! 아, 조준호 화이팅! 야, 우리 기아 화이팅! 조준호 화이팅! 조준호 화이팅! 뒤로 물러가지 말고! 말고 왼손으로 나가요, 오른손. 40초야, 뭐라. 자, 매개. 자, 잘 잡았어요. 지금 조준호 선수. 승기들 잡고 있습니다, 조준호. 잡기가 좋아요, 그렇죠. 어버치기. 다시 한 번, 어버치기. 안대축 걸기, 좋아요. 다시 한번 체력 한 번. 어우, 잡기부터 정말 치열하고요. 치열하죠. 지금 서로 소매 깃을 잡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좋습니다. 잡아야 되지. 좋아요. 자, 지도.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몸놀림이요. 뭐 현역 시절과 못지않게 좋네요. 자, 16초가 남았습니다. 그렇죠. 조준현 선수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어브라. 달려들고 있는 조준현. 어? 한 번 더 해야 돼, 8초! 밀리면 안 돼. 1초. 왜 다리에 안 때려주는 거야, 앞다리에. 1초. 여기까지! 자, 그동안 이렇게 경기 시간이 종료가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3번 경기 종료가 됐고요. 아, 역시나 좀 치열하고요. 결국 골든스코어로 또 접어들겠습니다. 준호야, 왼손이 나가지만 오른손이 나가요. 시간 오래 가면 불리하니까 그러니까. 집중해서 딱 한 번만 던져. 치러 완벽하면서 해야지, 자세. 야, 조준현, 이거 좀 이렇게 억울하고. 발 쓸고.
상대방 앞다리 중심 가는데 왜 계속 안 때려주냐고. 자! 자! 야, 우리 앞에 저기를 할 때! 아, 형만 나 없어. 좋아, 좋아, 좋아. 야, 형만 나 없습니다. 알지, 알지? 자, 다리 기술을 조금씩 섞어가고 있는 조준현이고요. 자, 잘 잡았고요. 자, 다시 또 한치쯤. 자, 소매 어버치기. 계속해서 어버치기를 시도하고는 있습니다만 조준현 선수가 통하지 않습니다. 잡지 말고. 잡아야지, 손 잡아야지. 잡지 말고. 에이. 밀리지 마. 밀리면 안 돼. 자, 만나 손 끊어. 자, 왔다. 따라온다, 따라온다. 따라온다. 아, 진짜. 이리만 안 좋다. 그쵸. 아, 화이팅, 화이팅. 아,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화이팅. 지금 많이 힘들어 보여요. 그리고요, 네. 현역과 은퇴 선수와의 차이입니다. 얼굴 표정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네. 제가 봤을 때는 오래 못 갑니다. 끝났다니요. 네, 많이 힘들어요 지금. 그래, 그래. 하자, 하자, 하자. 멋지게, 멋지게. 준현아, 좀만 먹어라. 지쳤다. 어. 좋아, 좋아. 네. 좋아. 바로, 바로. 좋아. 바로, 계속. 바로. 좋아. 어, 왜지, 왜지, 왜지? 그래, 그래, 그래. 좋아, 좋아. 야! 좋아, 좋아. 야!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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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기술! 기술, 기술! 기술! 약간의 그, 그렇죠. 느껴지고요. 이제 너무 이제 다급하다 보니까 나비 따라는 이제 밀리면 안 된다는 생각 공격을 좀 무리하게 시도를 했어요. 네. 주심 김은희 주심이 지금 심판이 이제 어떤 판결을 내릴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도 하나만 받아도 경기는 끝납니다. 그렇죠. 끝점으로 끝내게. 저준호 화이팅! 아, 준호 화이팅! 준호 화이팅! 저준호 화이팅 했는데 지도 대가는 거 아니야? 지도 화이팅 했는데. 자, 저희도 골든 스코어 끝에 조준현 동생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조준호 코치가 우리한테 항상 유도는 이기더라도 멋지게 이겨야 되고 지더라도 화끈하게 져야 된다는데 야 진짜 지저분하게 지 케이스네. 아 근데 솔직히 우리 지금 우리 팀인데 조준호 자꾸 응원이 되더라고. 아니 아니 이쪽이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어 좋아 좋아 이러고 있어요 지금. 어쩔 수 없나 봐요. 어렸을 때 이게 조준호 선수가 승이 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어떠셨어요? 모처럼 이제 3년 만에 공식 시합을 해보셨는데 이제 다시는 시합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마지막을 제가 승리로 끝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고요. 일단 그래도 약 이길 거죠. 한방송으로 시원하게 이겼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또 아쉬움이 좀 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자 심판 선생님이 페널티를 안 주고 계속 승부를 내게 해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생기더라고요. 아, 방송 감사드립니다. 팔이 안 올라간다. 진짜로 작게 한데 이렇게 올릴 뻔했다니까. 아니야 일단은 오프닝 정도로는 그냥 나쁘지 않았지. 아 몸 잘 풀었네.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그래 와 야 줄라모 한 판을 주지 와 그랬나. 고생했다. 매일 우리한테 가르칠 때 화끈하게 이기고 질 때도 화끈하게 이겨라 했는데 위장 공격을 해가 지지분하게 지도를 받아가지고 그다음 우리한테 뭘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자기가 해버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마음처럼 되지 않냐.